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큰집 농장은 지금 황금 사철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죠? 굉장히 추운데 지금 저희 하우스는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햇빛이 곧 들어오는 그 관계로 해서 지금 매트리스를 지금 올리고 지금 환기를 좀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추위 때문에 저희는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도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는 연탄 난로를 저희가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이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환풍기를 하우스 전체에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황금 사철은 올 봄 3월 출하 예정으로 저희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3월 예정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 정도 키면은 약한 35cm, 약한 35cm 될것 같습니다. 3월 정도 나가면 한 50cm 정도 되겠죠?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온도랄지 햇빛 받는 양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금색을 띠야 되는데 약간 초록색을 띠고 있죠? 이거는 지금 햇빛을 받는 양이 부족해서 이렇게 황금색이 진한 황금이 아니고 연한 황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황금 사철 이파리 하나하나에 햇빛 받는 양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는 아주 변신 노부트 같은 사철나무입니다. 일반 사철은 1년 내내 푸르기 때문에 심심하죠. 우리 한국 사람의 성격에 맞게 얘네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얘네들은 약간씩 다르게 이파리가 변하여 꽃같이도 이렇게 됩니다. 아름다운 황금 사철. 조경용으로도 좋지만 벽에 조경하는 그 벽면 조경도 괜찮고 조경수로도 괜찮습니다. 잘 키우면은 3m, 4m까지도 아름다운 조경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겨울에도 이렇게 난로를 떼서 저희는 출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죠? 한 주에서도 이렇게 두 대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름다운 황금 사철. 3월 출하 예정으로 저희가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큰집 농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황금 사철
많이 사랑해 주세요.